그간 유튜브 공부로 인해서 무단횡단자와의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사고 영상은 아니고요. 사고를 피한 영상인데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좌우로 주차된 차량이 있을 때 천천히 가야 되죠. 그 사이에서 뭐가 툭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요번에요. 진짜 한문지TV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아찔하기만 합니다. 해당 영상은 제한속도 40인 아파트 단지 입구입니다. 주차한 차량들 인해서 항상 천천히 다닙니다. 천천히 가다 보니까 왼쪽 승용차하고 그 뒤에 SUV 사이에 보행자가 보여요. 어? 사람이구나. 혹시 몰라도 브레이크에 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휴대폰만 보면서요. 무단횡단하면 동시에 제가 빵! 했더니 흐흐! 핸드폰 떨어뜨릴 뻔했어요. 에이. 차에 대해서 신경을 안쓴것 같아요. 화가 났어요, 그 당시에는. 아이, 저렇게 하면 어떡해. 근데 사고 안 났던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모든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 또한 더욱더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아이고, 하늘 맑고 좋네요. 자, 이분 가는 거 보세요. 천천히 가죠? 네, 천천히. 차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여기 서 있는 차. 서 있는 차. 네, 다시요. 이분 정말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잖아요. 예, 혹시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신 거예요, 이거를요. 와. 이걸 시야를 넓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있네. 혹시 무단횡단하면 어떡하지? 브레이크에 발을 살 올리고 예. 네. 정말 이분 양쪽에 차 주차돼 있을 때 거기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저렇게 무단횡단 핸드폰만 보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애들은 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거기서는 아파트 단지 내는 애들은요, 놀이터래요, 놀이터. 자기들은 놀이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가 있으면 차 사이에 숨었다 애들 막 숨바꼭질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골목길. 양쪽에 차들이 주차돼 있을 때, 그때는 여기서 뭐가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마음에, 거기 그렇게 뭐 오랫동안 되진 않잖아요. 물론 골목에 따라서 진짜 길게 돼 있는 데도 있지만, 보통은 한 1, 200m? 그 구간만. 몇십 메타, 또 1, 200m, 그래서 시야가 확보될 때까지, 그때는 천천히 가세요. 예를 들어 100m로 치자고요. 100m, 시속 60으로 가면 6초 걸립니다. 시속 30으로 가면은 12초 걸려요. 근데, 시속 10으로 가면 24초 걸려요. 1분 안 걸려요. 30초에 30초. 빨리 갈 때와 늦게 갈 때가 30초 차이입니다. 차들이 많이 쭈르륵 불법 주차되어 있거나 정차되어 있을 때, 불법 주차 말고요. 주차 라인이 있어요, 또. 노상 주차장. 그건 불법 주차장은 똑같아요. 거기서도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시야 확보가 안 되면, 즉, 내가 가는데 양쪽에 인도에 사람이 딱, 그 인도로 걸어가는 사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 시야 확보 안 되면은 항상 천천히. 누가 나오면 바로 멈추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시야를 좀 넓게 보면서요. 좋은 영상, 대단히 고맙습니다.